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이크어웨이 잘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드레스 잡고 이제 공을 치려고 할 때, 어드레스 때 많은 생각을 해요. 아, 그립은 편한지, 백스윙 올라갈 때는 어느 궤도로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스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스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백스윙 올라갈 때 손이 안 올라가요. 그거는 어찌 됐던 간에 제 생각에는 그냥 심리적인 건데요. 뭔가 생각이 많아질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 움직임이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치기 전에 뭐 프리샷 루틴으로 샷 준비를 할 때는 항상 너무 부동 자세에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생각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레깅 동작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아니면은 백스윙 방향을 먼저 체크를 하고 느낌을 느끼면서 스윙을 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서 그러다 보면은 나만의 리듬감이 더 확고하게 생기고 그 리듬에 맞춰서 스윙이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백스윙을 올려야 되냐,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드레스 잡았을 때 손 위치가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갈 때 내가 어코킹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손목을 꺾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혹은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치키닝이 심하게 생기겠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당겨쳐서 예를 들어서 아웃핀을 심하게 당겨쳐서 왼쪽 출발 오른쪽 슬라이스 현상 혹은 아예 오른쪽으로 생크가 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럼 어떻게 올려야 되냐, 아주 간단하게 어드레스 잡았을 때 손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백스윙 올라갈 때 테이크어웨이 할 시점에서 요 손 위치 기준에서 내 시선적으로 봤을 때 몸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 상태에서 옆으로 몸통 회전하는 방향대로 손이 가게 되면은 손 위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방향으로. 그렇다고 손이 몸이 도는 방향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되세요. 그대로 손이랑 몸이랑 같이 돈다는 느낌으로 같이 돌면서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연결할 때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내 배꼽 앞에서 같이 돈다는 느낌으로 같이 돌면서 하나 둘 같이 돌면서. 더 좋은 방법은 내 앞에다가 얼라인먼트 스틱을 하나 놓으세요. 또 혼자서 쉽게 연습하는 방법은 얼라인먼트 스틱 많이 있잖아요. 이거 혹은 아니면 다른 클럽 같은 거, 다른 아이언 같은 클럽 하나 놓으시고 이렇게 놨을 때, 자, 시선적으로 이 스틱이나 골프채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스윙 출발을 할 때 이 시야 안에 이 스틱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야 안에서 어드레스 잡으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테이크어웨이 출발하면서 손이 이 스틱 안쪽에서 지나가서 올라가줘야지 스틱보다 바깥쪽으로 올라가면 되게 손이 몸에서 멀어지면서 생크나 뭐 풀슬라이스 아니면은 푸시성 그런 미스샷이 날, 그러니까 컨택이 제대로 안 들어갈 확률이 아주 커요. 헤드도 아웃핀으로 심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 위치 스틱 놓고 시야 안에서 손 위치 확인하고 백스윙 올라갈 때 손이 바깥쪽으로 안 나가게끔 옆으로 돌고 그대로 돌고. 그래서 이 느낌이 생각보다 되게 불편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움직임을 줄 때 팔은 몸에서 멀어지는, 처음부터 멀어지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고, 오른팔이 주된 사람인 경우에는, 오른팔잡이 같은 경우는 왼팔 힘보다는 오른팔의 힘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백스윙 올라갈 때도 오른팔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훨씬 더 느낌상으로는 편해요. 근데 스퀘어로 똑같이 회전하면서 올리려면은 왼팔과 오른팔이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왼팔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왼팔이 움직일 때 사용하는 요령은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깨가 같이 회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같이 돌면서 올라갔다가 같이 돌고, 왼팔과 오른팔의 힘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냐? 제가 느끼기에는 1대1이에요. 그래서 양손이 같이 움직였다가 같이 움직이게끔 그렇게 스윙을 하셔야 돼요. 이 스틱을 놓으시고 어드레스 잡고 이 손위치가 이 스틱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시야적으로. 그리고 이 손이 스틱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대로 안으로 지나가게끔 돌고 돌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